아까는 뭐 안 좋은 삼재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네. 이번에는 좋은 삼재. 내년에는 원숭이띠가 되는 복삼재예요. 올해가 삼재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삼재는 작년, 그러니까 나는 삼재를 5년을 잡거든요. 근데 나 드는 삼재보다 그 삼재 전해를 좌우로 나는 3년이면 5년을 잡는데, 재작년부터는 삼재가 들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생일달부터 들기 시작하면서, 삼재들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일이 꼬이고 자꾸 무언가 문제가 많아. 올해까지는 조금 내가 시기 변동, 그러니까 뭘 해도 내가 빚을 바라거나 뭐 경기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나한테 어떤 결과적으로 뭔가 같을 수는 없었지만, 내년에는 원숭이띠들은 나한테 행운, 결혼이면 결혼, 아니면은 자식의 운, 아니면은 뭐 어떤 생명의 운, 갑자기 뭐가 생겨서 횡재수, 금전의 돈복 이런 게 많이 생기는 해인데, 그 중에서는 어떤 띠가 내가 제일 좋을까를 내가 이렇게 내가 봤어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92년생하고 56년생이 제일 좋고요. 56년생 같은 경우에는 문서의 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서의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문서로 잡았을 때 돈이 어떻게 벌 것인가, 이런 문서의 운이 많기 때문에, 문서적으로 운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운이 좋기 때문에 그런 기회적으로나 그런 생각지 않았던 횡재수 같은 게 많고, 그리고 92년생들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결혼, 그리고 혼인, 그리고 좋은 나한테 어진 배필이나 이런 배필자 인연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취업이나 그렇게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기 92년생과 56년생이 되게 좋은 운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